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현대바이오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7월 6일 오전 11시 46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4841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현대바이오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을 드려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보시면은 이게 되게 역사가 긴 종목이에요. 이 종목 자체가. 네, 맨 처음에는 이제 현대전자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현대전자 이제 LCD 부서 전속 부서였다가 현대 IT로 됐다가 현대 IBT로 됐다가 현대 바이오로 이게 된 건데, 이때까지만, 그러니까 이슈가 좀 터질 때마다 좀 주가 상승 흐름 한 번씩 챙겨 먹었던 이제 그런 흔적들이 있는 종목인데, 이제 비타그리드라고 하는 이제 살아있는 비타민C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사람이 비타민C 먹으면서 섭취하는 것보다 4,000배 이상의 흡수 효율을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모멘텀 받고 만원까지 오른 적이 있어요. 원래 이제 1,600원이었는데. 근데 그 1,600원이 결론적으로는 37,000원까지 갔으니까 뭐 대단하다라고. 그때가 한 2013년 기억이었으니까 많이 오르긴 했네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지금은 또 이제 구충제 니클로사마이드. 요게 이제 또 코로나 치료제에 또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서, 이제 구충제니까 전임상 단계하고 일상을 조금 이제 건너뛰고 이상하고 삼상만 좀 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걸 동시에 실시를 하기로 할 겁니다. 그쵸? 이상 삼상 이제 동시에 실시를 하는데 유효성이 이제 입증이 되는 그 순간 이제 긴급 승인이 될 수 있겠죠. 예. 일단은 이제 사측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효능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쟁사들의 라인업을 잘 정리를 해둔 표가 있어가지고 이걸 보면은 경구용 치료제죠. 자, 구충제 니클로사마이드가 코로나19 치료제 약물을 재창출한다. 렘데시비르보다 40배나 크답니다. 이거 말로만 이 말하는 것만 듣고 보면 정말 왜 안 하냐 말 소리 나올 정도고, 그다음에 체내 흡수율을 높였다고 하면서 주사제가 아니라 알약 형태로 치료제 임상 준비 중이고 전임상과 일상 면제 후에 곧바로 이상상 진행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효성만 허가가 되면은 CN펌이 지금 다 이길 겁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고 얘네들은 뭐 항체 치료제다 보니까 하는 게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종근당 이상 다 나머지는 다 이상이고, 그나마 지금 비빌만한 게 지금 셀트리온인데 신풍제약은 피라믹스 지금 이제 이상 저기 뭐야 효능성 안 나온다고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환가 치고 난리도 아니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현대바이오한테 살짝은 좀 유리하게 전개가 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말로 얘네들이 기자들이 불러대는 나팔대로 진짜로 그게 나팔인지 아니면 진짜 팩트인지는 진짜 가려봐야 돼요. 가려보고 이제 식약처 결과가 나와봐야지 하는 거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 일단은 현대바이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올랐어요. 요 11월부터 한 12월까지 살짝 오르다가 이제 좀 이제 막차 탄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2월부터 3월까지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테마 받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요 부분은 살짝은 조금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 패턴이 나오기는 했어요. 예. 여기 살짝 올라가다가, 오르다가 고점 한번 찍고, 그 다음에 하방 경직으로 쭉 내려가다가, 비교적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났다라고 판단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 그리는 건데, 제일 좋은 거는 요쯤에서 이렇게 횡보 그리는 건데 여기를 지켜주진 못했어요. 살짝 좀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지지선 그려주면서 지지반등으로 이제 계속 그 모양 그려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이 저항선 딱 이제 그려봤을 때 이 저항선을 기점으로 했을 때 이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뚫은 거예요. 뭐가 어찌됐건 간에 가장 스무스하게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간 조정 받으면서 옆으로 튀는 거예요. 옆으로.
옆으로 갔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저기 하게 이제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지금 이런 차트 움직임은 아무런 의미 없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진짜로 니클로사마이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멘텀이 정말로 효능이 있다 라고 설명하면 다 끝난 겁니다. 그냥 뭐 저기 뭐야 치료제로서의 선점을 성공하게 될 테고, 현대바이오라는 기업은 새로운 어떤 기업의 장을 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그저 다른 신풍제약처럼 그런 쪽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재무제표 보시면 923억이에요. 부채비율 한 80% 정도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보지는 않고, 충분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금 지원이 가능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어차피 이제 현대바이오라기보다는 그 모회사 CM팜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CM팜에서 만약에 또 자금을 이제 필요로 한다면 뭐 채무 보증을 서가지고 뭐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면이 있겠죠. 예,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감안을 해서라도 만약에 성공이 된다면 대박이겠죠. 네, 이상 현대바이오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은 상황에서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요거 한번 무료 추천 종목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버전이나 아이폰, 윈도우 PC 버전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테마 광고나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요 아래로 보시면 다운로드 받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 클릭만 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